드디어 이사가 이제 이사가 끝난 게 아니고 짐 이동이 끝났습니다. 이사는 짐 정리까지.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반도 안 했다 아직.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공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삿날입니다. 책상은 전부 데스커 책상으로 들어왔고, 그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데스커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진짜 연락을 했는데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아침에 오셔가지고 설치 한 2시간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에다가 의자까지 한 2시간 정도 만에 다 끝났다.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바닥 이거 마감 처리하는 거랑 천장 택스 마감 처리하는 거랑 입주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서 왁스까지 바닥 좀 깔쌈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버랙 두 칸 정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충 뭐 한 이까지 가벽을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조금 걸릴 거예요. 일단은 그럼 짐 다 옮기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사가 끝난 게 아니고 짐 이동이 끝났습니다. 포장 이사를 한 줄 알았는데 반포장 이사였어가지고 짐을 정리를 못해주고 가신다고 하셔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분들이 정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디테일하게 정리는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정리하는 거 사실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되네요. 제가 사무실을 이때까지 사용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송도에 제가 사무실을 구했을 때 공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에 제가 지금 이사를 간 뒤에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집이랑 사무실을 그냥 아예 합쳐놓은 상태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일이랑 사는 거랑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약간 기계같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서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서버도 IDC에 입주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무실로 빼가지고 운영을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별도로 구했습니다. 사무실 구성 같은 경우는 미리 구성을 하고 들어왔어요. 인테리어도 어떻게 할지 미리 구성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결과물이 뭐 나쁘진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는 3D 모델 하는 거 진행을 하면서 책상을 데스커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데스커를 메인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 때랑 사무실 때 그건 제 돈 주고 전부 다 사서 했었거든요. 그거 하고 지금 몇 년이야? 6년? 6년 정도를 제가 지금 실사용을 해보면서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논쟁 세팅을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책상들을 써봤지만 사실 데스커가 제일 밸런스가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데스커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스커에서 지원해주는 물품은 전부 제가 골랐습니다. 직원용은 이거 해주시고요, 벤치방엔 요거 들어갈 거고요, 눈직 PC방엔 요거 넣어주시고 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거의 다 그냥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델링 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가 데스커 쪽에도 있대요. 3D 공간 플래너라고 해가지고 걔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세팅도 할 수 있고 연동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쓰실 분들은 그걸로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딱 들어오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네요. 이것도 나중에 인테리어 할까요?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간단한 사실 정리가 아직 안 됐죠? 스낵바 있고, 원래 그때 처음에 저희가 디자인 계획했던 거는 쫙 해가지고 라면 기계 놓고 정수기 놓고 뭐 커피 기계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진짜 대충입니다. 이거 집에 남는 거 들고 온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사 오면서. 그리고 생각을 하나를 잘못한 게 있어요. 왜 내가 회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제가 회의에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원래는 사무실을 구하면은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미팅을 할 장소. 왜냐면 사무실을 구했는데 굳이 밖에서 미팅을 할 필요 없잖아요. 미팅하거나 회의를 할 테이블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데스커에 말을 못했어가지고 저희 집에 남는 거 갖고 와서 이걸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의자도 별도로 따로 주문을 해놨고요. 이게 안쪽에 보시면은 메인 직원분들이 일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비어있는데 여기가 이제 세팅하시는 분들 두 분이 아마 여기 계시게 될 거고, 마주편에는 편집자분하고 지금 찍으시는 감독님 해서 이렇게 마주보는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전 사실 이렇게 반대로 하고 싶긴 해요. 컨텐츠를 감시를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데스커에 모션 데스크 라인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션 데스크 플러스 모델입니다. 기능이 다 있어요. 앱이랑 연동해서 높이 조절하는 거 이것도 되고, 프리셋 해가지고 뭐 60cm 해놓고 일어섰을 때 한 100cm 해놓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눌렀을 때 이렇게 안 움직이게 하는 잠금을 해놓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전에 구형 쓰고 있는 건 데스커가 이게 상판이 쪼개져 있었어요. 데스커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니터함을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앞쪽은 다리 위에 원래 물려있는 구조였는데
이쪽 쪼개진 부분은 이 앞판이랑 뒷판이랑 연결하는 그 철제 여기 양쪽만 픽스돼 있는 구조였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쇠만 버텨야 되는 구조니까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 했는데 뭐 이렇게 휘어가지고 막 쓰면 안 돼요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거 신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판이 아예 합쳐진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함 쓰는데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데스크 쪽에서는 이 리낙 모터 AS를 5년이나 지원을 해줘요. 사실 모션 데스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모터가 파손이 되더라도 AS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직원 모델 책상은 플러스 모델로 4개가 들어갔고 플러스 모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입니다. 비롤 촬영용 바퀴가 들어간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롤 촬영은 구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를 있는 모델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는 근데 흔들리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야 밀린다. 여긴 지금 근데 거의 임시 느낌이긴 한데 여기 3D 프린터 놓고 사용할 거긴 해요. 이것도 집에서 들고 온 거예요. 집에서 들고 온 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게 원래 벤치용으로 사려고 했던 건데 저기 이제 놓고 쓰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창고입니다.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던 게 여기 이제 가벽이 있었잖아요. 가벽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거의 찐벽에 가까웠죠. 왜냐면 철로 올려져 있고 통유리로 돼 있는 이게 여기랑 여기 쭉 있었어 가지고 다 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뻥 뚫었는데 생각해본 게 저기 문이 있어요. 문 없이 쓰는 걸로 어차피 열로 들어왔다 나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저기 문이 있는 건 사실 여기 베란다 있으면 담배 피러 나와 건물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전 입주분들이 담배를 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벽지가 상태가 말이 아니었었는데 싹 다 도배를 새로 쳤습니다. 여기 이제 컴퓨터 관련 부품들 공구들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좀 자주 할 것들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여기 CPU나 메모리 이쪽 계열 그러니까 좀 더 이쪽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햇빛 안 맞게 좀 처리하긴 해야겠네요. 촬영용 물품 도 있고 막 하긴 한데 눈잭 세팅이랑 컨텐츠랑 사실 합친 회사이기 때문에 눈잭 세팅에 사용할 그리고 혹시라도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스토어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비스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물건을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팅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들을 재워두고 바로 세팅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렉 두 개 정도는 아마 비워두지 않을까 그 세팅용으로.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걸 철거를 했었거든요. 이걸 한번 철거를 밀었어요. 이거 밀면은 제가 이렇게 나오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된대요. 확인까지 해보고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한 반쯤 미시다가 아니 밀었는데 여기 쇠가 잘려 있어가지고 사실 대공사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러고 그럼 놔둬주세요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막아쳐주세요 해가지고 새로 다시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있는 게 진짜 좋습니다. 통유리 전체로 돼 있으면 정말 추워요. 근데 이게 있는 거가 가벽인데도 히터를 안 틀었는데 따뜻해요. 이게 컴퓨터에 나온 열 정도만으로도 따뜻한 수준이에요 거의.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일하는 공간이겠죠? 벤치방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그 해놨죠? 눈쟁 연구소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책상 이것도 집에 갖고 온 거 하나 나머지 같은 경우는 데스크의 베이직 데스크 가장 기본적인 전동이 아닌 데스크고 상판 같은 경우는 전동이랑 동일한 퀄리티의 상판으로 들어가고 밑에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가 키보드랑 마우스를 벤치마크하는 공간이고요. 뭔가 좀 깐지나죠? 여기서 테스트 할 장비들을 분해하고 뭔가 납땜하고 제작을 하는 그런 공간. 여기 이제 PC 같은 경우는 벤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PC들. 여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그 10,000원짜리 스트로크랑 키압 같은 거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여기에 들어올 거고 사실 이렇게 양쪽으로가 키보드 마우스를 완전 진짜 독보적인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이 정도만한 공간에서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컴퓨터를 설치할 겁니다. 그 원래 집에 벤치방에는 PC 벤치마크 하는 거를 따로 두고 CPU나 글카 같은 거 나오면 벤치 진행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우선순위 안 두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벤치마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시장이 사실 별로 재미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 벤치는 디스플레이 벤치를 기준으로 두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앵 PC방에 쓰려고 했던 PC입니다. 인게임 같은 데서 레이턴시 있죠. 그런 테스트들을 여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보관하는 곳이죠. 마우스랑 키보드랑 마우스 패드랑 벤치할 것들. 여기 게임 패드도 있죠. 여기 벤치방에도 지금 보시면 의자가 두 개 있고 아까 직원용 의자도 네 개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데스코에서 지원해 주신 의자입니다. 책상만 지원해 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얻어냈습니다. 근데 뭐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바퀴도 잘 굴러다니고 바퀴도 마지막 방이죠. 제 핵심이 될 눈쟁 PC방 집에서 방송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약간 세미로 복붙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마우스패드를 쭈루룩 걸 거예요.
이 마우스를 여기에서 두 칸으로 아마 놔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해두겠죠. 그리고 옛날에 집에 쓰던 거미 요 친구를 라우터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10G로 나중에 넣을 거거든요. 10G로 넣게 되면 광 케이블로 들어올 거라서 라우터를 다른 걸 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스위칭 허브도 임시로 해놨습니다. 여기가 개판이에요. 여기 진짜 들어오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 통신 쪽 케이블이 와 바닥 회사를 막 다 잘라놨어요. 그래가지고 꼬라지가 별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셋업을 해두고 여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뭐 여기도 지금 개판이죠. 그리고 여기 전기 배선 자체도 좀 이상해가지고 손을 좀 댈 수 있다고 하면은 바꾸거나 아니면 뭐 배선해놓은 거에서 최대한 잘 조율해서 쓰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흡음 패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던 그 집에 있던 소리지요. 비싸요. 임시로 해놨는데 아직 울립니다. 아직 울리죠? 이것도 시공을 따로 할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메인 촬영 지금 막 유튜브에 올라가는 키보드 리뷰하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여기로 옮길 겁니다. 여기 책상 같은 경우는 데스커에 아까 베이직 데스크에 DLC가 달린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부 가림판 데스크라는 모델이에요. 하부 가림판이 따로 전체 라인에 붙어 있는 구조예요. 제가 지금 집에 쓰고 있는 그 촬영용 메인 데스크가 좀 흔들립니다. 제가 키보드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조금 흔들면 얘가 엄청 흔들거려요. 그 카메라에서 보기에는 지금 얘가 구조상 괜찮을 것 같아서 골랐고요. 실제로 지금 와서 설치가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흔들어보면 안 흔들리죠 거의? 촬영을 해보기 전이긴 하지만 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 여기 의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ASUS에서 리뷰했던 그 의자입니다. 근데 이거 의자 말고 아마 다른 거 쓸 것 같아요. 리뷰할 때는 안 보이는 게 나와서 좀 깔끔하게 허리만 있는 아마 그런 의자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눈쟁이의 메인 자리 및 눈쟁 PC방으로 활용될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도 임시 셋업이에요. 지금 마이크 같은 경우는 로드의 NTG3로 들어가 있고 제가 집에서 메인 촬영하는, 녹음하는 그 장비랑 동일한 겁니다. 만일에 나중에 되면은 뭐 NKH416이라든지 그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저기도 촬영할 때 마이크 써야 되잖아요. 아마 거기에 쓸 것 같아요. 그래서 BenQ360을 메인으로 쓰고 있고 지금 ASUS 540이 없어요.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ASUS 540으로 바꿀 예정이고 여기는 LG OLED 240Hz 카메라 같은 경우는 캐논의 ESR5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로지텍에서 선물해 주셨던 거 허먼밀러랑 협업한 엠바디 로지텍 에디션. 키보드는 베논 87H 아직 출시는 안 했습니다. 아마 1월달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오녹스의 프로그까지 해가지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리뷰로. 여기는 책상이 앞에 것들이랑 다릅니다. 얘는 데스커 모션 데스크 플러스 모델이 아니고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데스커에서 최상위 라인업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플러스 모델하고 차이점은 프리셋 저장 기능이 4개까지 가능하다는 거하고 요 밑에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량 같은 경우가 그 앞에 다른 애들은 철제로 이렇게 나사만 박혀 있는 구조인데 얘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풀었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 높이 조절 기능이 좀 달라요. 얘는 밑으로 63cm까지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높이입니다. 일반적인 데스크라고 하면은 72cm가 끝이잖아요. 이게 눈쟁이 PC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낮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라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도 앞에 모델들 보다 두 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30kg까지 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거운 PC 같은 거를 여기 위에 두 대 정도 올리고 막 모니터 다 걸치고 막 셋업을 해놔도 절대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사 테스트를 제가 여기 와서 방송도 진행하고 몇 번 진행을 해봤는데 집에 쓰는 것도 사실 흔들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레밀리안이 왔을 때 와 그 리듬 게임 하시는 분 진짜 세게 치니까 조금은 흔들리더라고요. 카메라에 흔들리는 게 그냥 보이는 수준? 이게 실제로는 막 엄청 흔들리는 건 아닌데 근데 얘는 그것보다도 더 덜해요. 붙어있는 수준? 아 그리고 사무실 이슈. 여기가 하수도예요. 물 빼던 공간이 여기 있어요. 사실 하수도를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사실 탕비실이죠. 여기 원래 문이 있습니다. 이전 분들이 아예 문을 떼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대로 떼놨고요. 여기 이제 냉장고. 여기 냉동실. 정수기가 없네. 근데 정수기 필요 없긴 해요. 정수기 있네요. 정수된 물을 뽑아줄 수 있는 정수기. 라면도 사두셨네요. 아 저것도 갖고 와야 되는구나. 용기를 주셔야 저희가 라면을 끓여 먹죠. 근데 라면을 끓여 먹으면 이제 쓰레기 버리기 귀찮으니까. 아! 10만 말고 100만을 달아야죠. 최근에 구독자 수 증가가 좀 빨라가지고 아마 100만 진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눈쟁이 사무실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인 소개를 한 거지 서버 올라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눈쟁 PC방 여기 꾸미는 거라든지 통신하는 거라든지 전기공사 막 이런 거 다 제가 할 거거든요. 좀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말고 뭐 벤치 툴 같은 거 오면 그런 것도 소개하는 막 그런 영상들도 아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윤정이었고요. 랜딩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사실 너무 널널하게 쓰고 있긴 해요. 이전 사무 공간 분들은 직원을 꽉꽉 채워 쓰고 계시는데 여기랑 여기랑 해가지고 한 8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옆까지가 책상 공간이었고 거기 분들은 여기가 있고 무슨 막는 거에 뭐 탕비실 따로 뭐 방이랑 여기가 회의실이었나? 회의실. 네, 뭐 그런 식으로 쓰고 계시던데 저희는 지금 뚫어가지고 더 넓어 보이는 겁니다.